제가 어저께 이번에 또 오랜만에 또새 앨범을 준비를 좀 하고 있는데요. 노래 제목이 서울역에서라는 곡이라서 어저께 자켓 촬영을 하려고 굉장히 단순하게 철길을 이렇게 찾아갔어요. 그 항동역 거기가 성공회대 근처에 있더라고요. 거기를 이제 가가지고 이제 이미 폐쇄된 철길에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관광을 구경을 많이 오더라고요. 그냥 철길을 걸어보는 것만으로도 지금 어저께 막 그렇게 많이 출퇴가 많아가지고 가는 데가 막 구성해가지고 거기를 이렇게 철길을 이제 걸으니까 분위기가 너무 좋더라고요. 일단 거기서 사진은 찍어봤긴 했는데 노래 제목이 서울역이라고 해서 이제 철길이 막 나오고 막 사진 찍는 게 너무 1차원적인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일단은 그거를 앨범 자켓으로 쓸지 안 쓸지 모르겠지만 네 그래서 옛날에 또 녹슨 기찻길이라는 노래를 또 했었고 이번에 또 서울역에서라는 걸 해보니까 제가 이제 고향이 부산이거든요. 부산인데 이제 서울 온 지가 8년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매년 이렇게 음악 가려고 이제 온지 8년 됐는데 아직까지는 이제 문명의 힘을 여러분을 오늘 만나서 저를 이제 만나게 돼서 알게 됐지만 좀 아직까지 변변한 히트곡이 없어가지고 예, 부산에 이제 고향 방문할 때마다 이제 발걸음이 점점 무거워지는 거예요. 처음에 서울 왔을 때는 이제 서울에 아는 사람도 한 명도 없고 하니까 거의 한 달에 두세 번막 그렇게 기차 타고 부산을 갔어요. 그때는 이제 KTX를 타면은 이제 돈이 비싸니까 시간은 많고 네, 돈은 없고 하니까 문과를 타고 4시간 반인가 5시간인가 걸려가지고 5시간 반이야. 녹음을 타고 처음에 왔다 갔다 했는데 아, 너무 힘든 거예요. 그다음부터는 네, 좀뭐 요새 KTX도 타고 하지만 그런 이제 무거운 마음은 좀 노래 원래는 이제 제가 추구하는 게뭐 상큼 발랄을 좀 추구했는데 또 녹록치가 않더라고요. 막 웃으면서 이렇게 그냥 행복하게만 살고 싶은데 또 그렇더라고요. 그런 마음을 담은 서울역에서라는 네, 잔잔한 발라드 곡입니다. 전해드릴게요. 아는 땅 보여
마리였습니다. 그 시민청 예술가라면서요. 이렇게 여기서 공연하는 예술가들을 시민청 아티스트라고 하는데요. 그 인터넷에 시민청 검색하시면은 이렇게 공연 일정 같은 거를 한 번에 찾아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또 다음 달쯤에 또 공연을 할 것 같아요.